기준이 있는 투자 깡센 인사이드에서 함께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깡센 인사이드 강지훈입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어제 국내 증시가 선거로 인해서 휴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사이에 유럽이라든지 미증시 이쪽에서가 상당히 가파른 급등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세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은 시장에서 아직까지 뭐 우크라이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외교적인 부분에서가 어느 정도 조금 개선되어 간다. 뭐이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보다는 시장에서 초점을 맞춰줬던 부분이 유가가 우선은 급등이었던 부분에서 꺾였다. 이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 유럽 증시도 고가 대비해서 상당히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저가면서 들어온다. 이 부분도 있고, 오늘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 이쪽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부분이 유로의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고, 그에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환율 역시도 단기 고가가 만들어졌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증시가 바닥을 확인했다 이런 논리가 좀 강해진 그런 모습인데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이제 그에 따른 반등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현재는 미선물도 어느 정도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 증시도 이제 어저께 하락이 좀 있었는데 지금도 1.95%까지 올라오면서 중요한 가격대 역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되고요. 환율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날에 이제 1238원대 거기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한 10원 정도 빠져 있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모두 2%대의 강세를 보여준다 되고, 선물지수가 좀더 강하다. 이 부분은 베이시스가 크게 악화됐던 부분이 정상화되면서 이제 상승폭을 좀더 키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베이시스 자체가 보합권 전후에서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오늘 양호하게 전개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대선이 종료되었죠. 그래서 대선이 종료되면서 이제 수혜주다라고 한 쪽도 강세를 띈다 이렇게 된 모습인데 약간 우스꽝스러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수혜주라고 계속해서 선방했던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높게 출발한 다음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그동안 이제 규제 쪽에 대해서 완화한다 이 기대치가 높게 온 것이 서비스 업종 그중에서가 인터넷 게임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 이제 건설 쪽에서가 민간 주도로 나타낸다. 이게 종합 건설사들 그리고 건자재 역시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입니다.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여전히 강세를 띈다는데 뭐 항공 같은 경우는 그동안 유가가 급등했던 부분이 꺾였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내수 쪽에 대해서 부양책을 핀다는 부분이 이제 내수 유통과 카지노 이런 쪽도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뭐 반도체다라고 한 쪽은 시장 지수와 맞춰져 있는 그런 상태인 가운데 서비스라든지 위에 강세 띄는 종목들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지수의 하방 경직이 확보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데 현재는 코스피 200 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는 이제 357.8 정도까지도 나타났는데 오늘 만기가 현재 357.5에서 364에서 끝내주느냐, 아니면 360 이상을 갈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하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시장에서 환율을 보게 되면, 환율이 이제 화요일날입니다. 화요일날까지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환율이 높게 형성이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 외국인들이 그동안 샀었던 평균 단가가 1190원,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샀던 것에 대한 판차 손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전에도 이제 계속해서 고가를 만들었었던 1240원 근처까지 오고 난 다음에 지금은 살짝 내려왔다 됩니다. 아직까지는 환율이 확연하게 안정화된다 또는 확연하게 고가를 완전히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긴 한데 외국인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1207원 이런 자리대가 이탈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외인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다시금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유럽 증시 잠깐 보도록 하죠. 유럽 증시를 설명해드릴 때 독일 증시 같은 경우가 공판 상황 기준할 때 고가 대비해서 20%라는 하락을 만들었다 되죠. 그리고 나서 가파르게 거의 8% 가까운 급등을 나타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절대가 전체적으로는 2020년 저점 대비 상승폭 38.2% 절대에서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나스닥 지수나 국내 증시나 종가상에서의 20%라는 하락은 다 동일하게 맞춰진 상태에서 이제 바닥을 만들 흐름이 나타나는데, 앞전 같은 경우 지수의 하락, 그 부분만 나타났다가 이제는 환율과 유가 이런 쪽에서도 어느 정도 고가를 만드는 시그널이 나타났기 때문에 신뢰도는 좀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미증시도 마찬가지겠죠. 미증시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앞전에 저점이나 자리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탈했다 회복했다 이탈했다 회복했다 반복하면서 이제 하단 지지가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아까 환율이란 부분도 중요하고, 뭐 달러 인덱스도 이제 중요한 라인대를 고가를 만들고 내려오는 모습인데, 추가적으로 97이라는 선을 깨느냐, 이 부분은 중요하고, 이거는 아무래도 다음 주 연준 회의 이때 결과가 나오면서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는 뭐 크지는 않다 정도. 다만 아침부터 매도했던 부분이 매수로 바뀌어 있고, 기관에서는 그동안 워낙에 많이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꾸준하게 들어온다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선은 이제 좀더 확대되느냐, 그리고 러시아에서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환출된 부분, 이게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들어오느냐, 아까 장중에 들어온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종가로 유입되느냐, 이 정도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에서 바닥을 만들고 바닥을 확연하게 다지려면은 시총 최상위가 강세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올해 같은 경우 확연하게 강세된다는 것이 시총상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주,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엔솔 같은 시총 1, 2, 3위. 그래서 이런 쪽에서 강세되고 그 외적인 시총상에서 하락이 나타난다는 것은 일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여전히 강세를 띈다는 것이 건설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쭉 강세를 띈다는 거고, 하락이 나타난다는 쪽이 아무래도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만 받는 쪽, 이런 쪽에서는 단기 상승 했던 만큼 차익시효도 세다됩니다. 다만 신재생 관련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단순 유가의 상승이 아니라 앞으로도 구조적인 업황의 개선이 나타난다는 쪽에서, 이런 쪽은 오늘도 장중에 저점 만들고 반등이 나오는 과정 그대로 나타난다 정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수상으로 볼 때는 결과적으로 화요일날도 저점을 깨지 않았다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국내 증시는 고가 대비해서 20% 정도의 하락을 나타낸 다음에 계속해서 하단 자리는 동일하게 지켜냈다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중간마디, 이 라인대를 오늘과 내일 사이에 올려놔서 안착할 수 있느냐, 이게 현재 중요하다가 되겠죠. 그럼 이제 나중에 다음 주 되면은 연준회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어떻게 해소가 될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풀린다가 되면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하단 자리일 때는 견고하다가 되는 거고, 윗자리에 대한 무게를 실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예전에 설명했었던 이라크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만들고 나서 약 2주 정도의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나서의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현재 그 흐름을 약간 기대할 수 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에 체크해야 될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우선 브렉시트 해소의 구간, 이 부분은 동일한데, 아직까지 뭐 정전 여부가 확인된 건 아니고, 다음 주에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했지만,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현재 0.25% 정도 인상 쪽으로 무게를 잡고 있는 그런 케이스고요. 국내 대선이 종료되었다,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의 중간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많은 그런 해인데, 우리나라는 우선 이 부분이 종료되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다음 수급이 이제 개선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규모는 작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율이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 때 꾸준하게 조금씩 들어온 모습이 오늘 더 확대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똑같은 얘기고요. 그다음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의 러시아 편출 자금, 이게 동시 효과로 유입되느냐,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수로 볼 때는 이제 중간마디 하단 자리 때를 지켜냈으니까 이제 중간마디를 회복해서 안착하느냐, 그게 2680에서 90포인트, 이 가격이 될 거고요. 그 오늘 이제 저녁이죠. 22 통화정책회의 있습니다. 그래서 22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유동성을 축소한다 이쪽이 아니라 신재생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된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 윤리적인 접근도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깡센의 인사이드였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구간이라는 점에 집중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오늘 그 MSCI EM 지수에서 러시아가 편출되는 그 자금이 동시호가에 들어오는지 확인해보자는 체크포인트 주고 있고요. 오늘 밤에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부양책 주목해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시기 바랄게요.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